데이 설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의미 있는 기념일.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사라 바렐리스의 러브송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발렌타인데이 설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의미 있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발렌타인데이인데 누가 챙기나 했더니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초콜릿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뭐 사랑 고백하기 위한 초콜릿만 있는 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초콜릿, 예,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풍경이 달라져서 올해는 모바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옛날엔 뭐 직접 초콜릿을 녹여서 뭐 중탕 같은 걸 해서 수제로 만드는 것도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역시 모바일로 선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먹고, 이런 느낌. 자, 설 연휴에 마무리는 이 코너죠. 4주 4색 프로젝트, 김소혜 스페셜 마지막 시간.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소혜 씨의 전화를 받고 명예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뚠마티를 받고 굴욕을 안겨주느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소혜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베텐러분들, 그리고 전투펭귄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어주세요. 펭귄족들 과연 오늘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저희가 만든 고급 뚠 후드티 그리고 마스크 쓴 뚠티입니다. 그래서 뚠마티라고 불리는데 이 단가 높은 후드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잠깐의 소혜 씨와의 시간을 택할 것이냐. 자,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서 일정 미리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김수혜 스페셜 시작합니다. 너무 가린 거 아니야? 네, 입으로 견제, 미리 가려는. 견제? 코너 바로 들어갈게요. 더 큰 곳에서 연기를 하겠다고 베텐을 떠났던 막내 팽태식이 돌아왔습니다. 매회 김소혜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4주 4색 프로젝트 김소혜 스페셜 제4탄.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여러분, 제 전화 받아주실 거죠? 처음 만난 2017년에 한없이 귀여운 애기애기한 소녀였는데 지금은 순수함과 성숙함이 공존하는 숙녀가 됐습니다. 베텐이 키웠지만 너무나 커져버린 슈퍼스타 김소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베텐과 이제 함께한 지가 5년째가 됐네요. 네. 예. 만으로는 이제 4년째. 소혜 씨는 4년 전과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까? 흑화한 거? 뭐 달라진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흑화된 용어들이 입에서 나올 때, 얘가 컸구나 이제. 아이, 예. 뭐 약간 반항기가 보일 때. 예. 자, 저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4년 전과? 부피가요. 부피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네. 예. 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영상을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가끔 저도 옛날 영상 보면 제가 놀랍니다. 소혜 씨랑 처음 했을 때가 그 유희낙낙이라는 게임 방송이었거든요. 네. 그때 거 찾아보면. 와. 와, 그리고 저때 입었던 옷이 저희 집에 아직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걸 내가 입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글로 돌아가면 또 입을 수 있겠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요. 오. 이제 4년 뒤 똑딱똑딱똑딱. 4년이나 걸린다고요? 아니요, 그때 또 돌아가실 거예요? 이러겠죠. 알겠고요. 자, 베텐 하면서 저희가 각종 베텐 티셔츠를
제작해서 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뭐 회색 단체 티도 있고 초록 단체 티, 또 제일 유명한 뚠 티, 그리고 배노답 티, 네. 그다음에 곰 티, 그리고 이번에 후드 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네. 뚠맛 티라고 해서 입고 있는데 네. 원조 뚠 티는 타 방송에서 인증해 주셨는데 다른 티셔츠들은 뭐 어디? 아니 잘 있죠. 밀크방에 있나요? 아니요. 일단 이 단체 티는 제가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네. 예, 입으라고 아니. 드렸더니 가지고 있다. 소장님. 아니 이건 그 MT 때 입어야 진짜 그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배텐 출연이 이제 끝나게 되면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열심히 연기를 하지 않을까요? 연기. 네. 예. 새해 점차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극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영화관에 뭐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시니까요. 기대하겠고. 자 오늘은 김소혜 스페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김소혜 모의고사, 두 번째 주에 팽디의 일침, 3주에는 미니 월드컵 했는데 어떤 게 제일 괜찮으셨나요? 저는 팽디의 일침이요. 아, 그 막 저희 청취자들한테 함부로 흑화된 멘트들 던졌을 때 쾌감이 있었군요. 아니요. 예, 식기야가 나왔던. 네. 예. 이번에 나오는 기간이 아쉽게도 거리두기 2.5단계 중이라 녹음 중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해서 그죠. 답답하기도 하지만 소혜 씨 팬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또 저희는 라디오니까 네. 뭐 어쩔 수 없고. 예. 자 오늘은 소혜 씨의 4주 4색 마지막 방송이라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아. 예.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김소혜 대 뚠티를 했었는데 네. 그때 3승 9패로 네. 9명이 뚠티를 골라서 큰 굴욕을 안겨줬었고요. 네. 그때는 뚠티에다가 저희가 문화상품권까지 함께 걸었으니까 소혜 씨가 많이 불리했어요. 네. 지금은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3승 이상 딸 자신 있다? 네. 오, 개인적으로 몇 승 예상하십니까? 저요? 반? 반? 네. 아, 5대5로 간다? 네. 오. 그래서 저는 네. 약간 이제 이게 좀 잘 안 나오면 웃기지 않아가지고. 예. 걱정이에요. 아, 됐고요. 예. 정말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건지 야망이 크시네요. 미리 저희가 게시판으로 소혜 씨랑 통화하고 싶다는 분들 신청을 받았고, 그 중에서 소혜 씨가 직접 골라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소혜 씨가 전화를 하면 받자마자 소혜 씨가 다짜고짜 배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 김소혜 뚠마티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칠 건데요. 네. 김소혜라고 외치면 소혜 씨와 직접 전화 통화할 기회를 드리고 뚠마티 이렇게 외치면 뚠마티를 드리고 전화는 바로 끊깁니다. 예.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고퀄 후드티 고가의 후드티 예. 잠깐 소혜 씨랑 통화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후드티를 선택하실 걸 믿습니다. 자, 뭐 어필 호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를 선택해달라? 일단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지? 저는 근데 저를 선택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요? 네. 펭귄족들에게 또 한 번 속을 것이냐? 이 티는 일단 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답답해요, 이 티. 아, 디자인이 좀 답답하다. 아니요, 이... 아, 사실 이쁘긴 해요. 뭐야? 알겠고요. 팽또속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전화해볼 분들 골라보겠습니다. 걸스데이 기대해. 여기 그 뒤에 보면 있거든? 네. 그래서 문자를 소개를 하다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하다가 그 다음 거 넘겨보겠다, 뭐 넘겨보겠다 이렇게 하고 뭐 끌리는 거 있으면 이분한테 바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한테 전화. 네네. 그리고 전화 걸 때는 그 김소혜 배성재의 팬 배성재의 팬은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라고 안에 우리 지금 생방 시간이 아니어서 네.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아 네. 김소혜 대 내려놔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빼놔. 이거는 뭐 구호 누르고 이거 그냥 구호 누르고 둘 중에 하나 뭐야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비대해두면 선배님 마이크 한번 열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전화 받았어요? 네네. 아, 아, 여보세요? 비. 아, 끊었구나. 네. 끊으면, 네, 될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2부 아니지? 예, 예, 아직 아닙니다. 자. 뭐, 편집은 하지만 거의 생방에 준하게 이 패스수가 정리되기 때문에. 네. 네. 좀 타이트하게 갈게요. 생방 네. 하듯이. 네. 승수 좀 보여줘. 네, 적어드릴게요. 자, 생방처럼 가겠습니다. 연결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네. 갈게요. 자, 김소혜냐 뜻마티냐 과연 청취자분들은 누구를 고르실까요? 자, 김소혜 씨와 꼭 통화하고 싶다는 사연들 소개해볼까요? 오, 네. 일단 다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네. 박찬호님. 생목방 기준으로 내일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나요. 그동안 배탈러라 집에서 잘 안 나가는데 딱 정해서 2주를 아예 못 나가니까 나가고 싶고 사람하고 말하고 싶네요. 팽디가 축하해지고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요. 박찬우님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2주 동안 버티셨고 소혜 씨랑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처음 말하고 싶은 게 소혜 씨다. 네.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판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보류? 일단은 좀 이 팽디가 축하해주고 또 사람이랑 말하고 싶다는 게 그냥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네.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믿음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나셨으니까 예. 고생하셨으니까 전화를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박찬우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뭐 자가격리 대상자여가지고 네. 그동안 사람들과 접촉을 전혀 못하다가 네. 받으시는 건지 저희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김수혜 네. 대 뚜마티. 그래서 뚜마티 고르면 끊어집니다. 네. 잠시만요. 아, 헤드폰 여기다 설치해주려고 잠깐 가지고 설치하고선 전화할게. 아, 녹음 중인데? 그럼 A 저기 보면 돼. 기다리지 마. 그게 없나? 아, 없어. 그래서 소리가 들려야 좋을 것 같아. 속지 않았어요. 뭐 드셨어요? 빅, 빅. 어디서 가자고? 여기 좀 아니었어? 그렇군요. 결승에 갈 느낌은 아닌데. 빛깔이 사실 안에는 좀 촉촉하지 않아? 아이, 그래도 얇아서. 들리겠지? 아, 근데 그런 거 봐. 좀 푸석푸석한데? 이게 여기다 꺼놓을까? 피디였다, 피디였다. 어디 갔다 오는 거지? 손 담아, 안 돼. 아니, 그래도 잠깐 드리긴 할 거야. 소희가 지금 빅파일을 먹어가지고. 됐다. 미쳤잖아요! 됐다. 이거 막힌 거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는데. 들리긴 할 거야. 크게 좀 키우고. 난 지금 녹음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다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아, 기다려요. 전화 걸어줘. 전화 바로 걸릴게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네,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김수혜 대 뜬마티. 그래서 뜬마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네. 다시 제가 이 마이크 올리면 돼요. 아니 이거 물론 다음에 올려야 돼 마이크. 그게 먹어도 될 거야. 아, 그래서 안 들리는 거. 안 먹을 거예요. 배송제 10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 김소혜 뚜마티 하나 둘 셋. 뚜마티. 아 제가 땡을 쳐야 되는데 잘못 쳤네요. 예 역시 베텐러들은 뚜마티를 선택했습니다. 김소혜 1패. 아니 자가격리 일단 맞아요? 모르죠. 이제 다 믿지 않겠어요. 예, 다 주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저는 자가격리 하셨다면은 이제 내일부터 편안하게 뚜마티 입고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베텐러들은 일상이 자가격리예요. 예, 아시잖아요. 자 다음 신민준님 거 소개했어요. 네. 오지 않는 아이에서 정수아 선생님 연기 너무 잘 봤어요. 인상 깊은 장면들에서의 비하인드를 직접 듣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꼭 통화하고 싶어요, 팽디. 예. 오, 오지 않는 아이 정수아 선생님 캐릭터까지 알고 계신 팬이네요. 아, 일단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첫 번째에서 성공이 나왔으면은 그대로 믿고 갔을 텐데 두 번째 선택을 받으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운이 안 좋으셨어요, 대진표가. 대진표가 왜요? 네. 아, 넘어간다? 네. 나 지금 기분이 아니다? 네. 어, 그래요? 죄송해요, 민준님. 민준님. 네. 진짜 그 인상 깊은 장면들 많았던 것 같은데. 미끼를 물지 않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아니에요. 아닌 사람, 아니다. 네. 함정이다. 어, 언젠가 다른 데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김영규님. 팬카 한쪽 구석에서 공부하던 팽민족입니다. 제가 어헌 9번의 도전 끝에 드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소혜 씨에게 직접 고생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요. 꼭 연락 주세요. 팬카페에서 하는 거죠? 네. 아 한쪽 구석에서 공부하던 팽민족이시군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허. 아홉 번의 도전 끝이라는 게요. 예. 약간 벌써부터 저를 놀리고 계시잖아요. 아니 진짜 구수했을 수도 있죠. 일단은 칭찬 합격하셔서 축하드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 구수 끝에 합격했는데 칭찬해주고 싶지 않다? 축하드립니다. 어, 직접 해주고 싶지 않다? 어. 함정이다. 네, 함정이에요. 다음은요. 축하드려요. 예. 네. 다 걸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김수혜님께서 같이 할래 지지라는 프로그램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우연히 급식실에서 김수혜님을 보자마자 팽디라고 소리를 쳤더니 팽디를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네, 저 베텔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 팽디가 저 악수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 정도로 정말 성덕인 제가 팽디와 전화를 한다면 고3을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오. 이렇게 팽디 이렇게 한 학생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베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베텐을 정말 잘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팽디를 알아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 뭐 어쨌든 이거는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할래 지지 때문에 학교에 가신 건 맞고요. 네 맞죠. 어. 이분은 만약에 사실이면 완전 팬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고3이라는 말에 전화를 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정승아 학생에게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할래 지지. 인천에 있는 학교. 네. 그리고 급식실에서 소혜 씨에게 팽디! 이렇게 했는데 스몰 토크를 잠깐 했다. 예. 베텐러이자 펭귄족인 정승아님. 뚜마티냐? 김소혜냐? 자, 가보겠습니다. 배송제 10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뚜마티 하나 둘 셋! 당연히 뚜마티! 야! 예. 자 역시 당연히 뚜마티를 고르셨습니다.
지금 이분 소희 씨가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야라고 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 야라고 해서. 분필 고3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만약에 이거 다 거짓말이면 진짜 너무한 거다요. 예, 자 당연히 뚠마티를 골랐습니다. 소희야 또 속냐? 예. 아, 이 위에 분들 다 미안해지네. 자, 한 분 더. 네. 서울 사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박상준님. 박상준님. 예. 소희님 너무 팬이어서 작년에 성수동 X가박스에서 했던 윤희에게 시사회도 갔었어요. X가박스? 네. 땡가박스. 땡가박스. 네. 아, 네. 캐런 마켓에서도 안 팔릴 그딴 뚠마티는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솔로 쭈꾸미에서 커플 쭈꾸미로 닉변할 수 있도록 소희님 응원해주세요. 아, 일단. 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사진 직접 찍으신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성수동 땡가박스. 예, 소희 씨가 아. 왔을 때 관객에게 인사하러 여기 가신 적 있으시죠? 성수동. 네, 그죠. 예. 아 참, 근데 이분의 그 향이 솔솔 뱉은 향에 솔솔 나는 게 뱉은 향, 네. 배신의 향기가 난다. 네, 일단 왜냐면요, 그딴 뚠마티 필요 없습니다는 제가 전에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뚠마티나 뚠티를 굳이 네. 비하하면서 그딴 네. 거 그딴 걸레 필요 없어요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솔로 쭈꾸미이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그러면 이제 또 솔로들은 못 믿는다? 아니요, 이제 베텔러일 확률이 높다. 아, 솔로들은 베텔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족보다는 배신 양이 많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사진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봅시다. 어, 그래요? 네. 박상주님, 30대 중반 직장인, 성수동 땡가박스에서 했던 윤희에게 시사회, 캐럿 마켓에서도 안 팔릴 그딴 뚠마티 필요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고, 네. 30대 중반인데 솔로 쭈꾸미다. 네. 예, 자. 오, 배성재의 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뚠마티. 한, 네, 둘, 셋. 아, 방금 네, 뚠마티요. 아, 지금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예. 네, 그 말 필요 없고요. 뚠마티 주세요. 이런 말 투셨어요. 됐고요. 저기 그 말 그만 말씀 네,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요. 뚠마티요. 좀 예의라도 바르게 죄송해요. 뚠마티요. 뭐 네. 이것도 아니고 네, 에, 뚠마티요. 예, 뚠마티요. 이러셨어요. 자, 거의 뭐 스팸 전화 취급당했습니다. 아니, 이거 사진은 어디서 캡처하셨겠죠? 와, 좀, 와, 오케이. 뭘 오케이예요? 자, 아, 열받으시죠? 네. 예,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분이 무기를 꺼낼 때 왔다. 자. 아! 전패 아니야? 전패? 지금 꺼내야 되나? 무기를? 괜찮아요. 무기가 되려나? 이불에서 그거 그래. 부스터를 하나 써야겠네. 네, 부스터 써야겠어요. 안 가졌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이거를 꺼냈는데 연전연패. 아, 나 진짜 그럼 안 돼요. 어, 안 꺼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명예로운 주고. 명예로운 주고. 아니요. 꺼 꺼내볼 거예요. 자, 그럼 방송 마이크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저거. 지금 3패죠? 3패야? 4패야? 3패. 3패. 자, 갑니다. 배성재 텐 김소혜 스페셜 마지막 4주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소혜냐 뚠마티냐 아주 심플한 네. 대결. 청취자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여쭤보는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코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소희 씨를 선택한 분은 전화 통화를 소희 씨와 이어가서 뭐 스몰 토크를 좀 하실 수 있고 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뚠마티를 선택한 분은 한정판 고퀄 뚠티 마스크 후드티를 네.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3연패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희 씨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네.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맞습니다. 뭐예요? 이건데요. 예. 저희... 약간 지금 꺼냈는데 좀 구차해 보였어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네. 사인도 직접. 이게 뭐죠? 이거, 그 꽂는 거 뭐라 그러죠? 입간판 같은 느낌? 네. 배너? 네, 배너예요. 배너. 어. 배너 꽂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인을 해왔어요. 어, 사인 직접 하시고. 그죠. 네, 이걸 예쁘게 찍힌 본인 사진을 예쁘게 프린트해서 이걸 그 책상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받침도 있으시고. 네, 맞아요. 어, 자, 배너를 같이 추억 쌓으며 우리 평생 함께해라고. 네. 예, 이거 보통 팬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수혜 씨가 만들어서 팬들에게. 네. 뜸마티와의 경쟁에 붙이겠다. 네. 예. 세티샤의 구차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요거와 소혜 씨와의 통화를 선택할 것이냐? 네. 어, 왜 이렇게 몸이 뜨거운지 모르겠네. 자, 와, 여기서 비장의 카드를 센 걸 꺼냈습니다. 네. 예. 자, 이러고 지면 어떡할까요? 이거 근데 몇 개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요? 저희 일곱 개요. 아유, 많이 남겠는데. 남는 거 저희 그냥 주고 가세요. 아, 네. 예. 자, 0214 부정선거. 예. 금권선거를 소혜 씨가 선택했습니다. 아이. 자, 그러면 다음 분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배떼지, 배떼지, 배떼지 님이십니다. 아, 배떼지, 백떼지, 배떼지네요. 펭귄이 나와 배텐을 네 번이나 정주행해온 삼촌 펭귄입니다. 지난번 전화받기 영상에서 펭귄 굴욕당하는 걸 보면서 성재대장 펀치를 날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더군요. 요즘 들어 새로 시작한 주식이 자꾸 떨어져서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펭귄이 다 잘 될 거예요. 한마디 해주면 내일은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마음만은 상한가 같은 느낌 꼭 전화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상한 것 같은 느낌이야 상한가. 네. 예, 마음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아, 저는 일단 왜 하고 싶다고 딱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네.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 성재대장 펀치를 날려주고 싶었대요. 어, 그럴 수 있다. 네. 굉장히 신빙성 있다. 네. 아, 저한테 펀치를 날리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 저는 없었어요. 자, 이 배떼지, 백돼지, 배태지님. 네. 어, 네 번 정주행한 삼촌 펭귄이시고. 네. 이분한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삼촌 펭귄이고, 주식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힘드신데, 소혜 씨가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원래 이제 자주 쓰는 말씀. 네. 자, 가보죠! 어?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 전화라. 하하. 다 잘 될 거예요. 아하, 이분은. 아. 이분은 정말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쉽네요. 예. 배너도 놓치고 뜸마티도 놓치고 통화도 놓치고 아, 노쇼. 그래서 한마디 예. 했으니까 괜찮아지시겠죠? 자, 다음 바로 갈까요? 네, 차수환님, 족장님과 동갑내기 펭귄입니다. 저는 돈이 생기면 그만큼 씀씀이가 늘고 과소비를 많이 하게 돼서 모으지 못하고 다 써버리는 바람에 항상 돈이 있으면서도 없어요. 족장님께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있는데 족장님과 통화로 직접 독침 같은 일침 받고 소비 습관도 바꾸고 싶어요. 작년에 이벤트로 받은 족장님 사인도 인증합니다. 어, 무슨 그 카드에 소혜 씨의 사인을 받은 게 있네요. 오, 직접 네.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 동갑 99년생 펭귄이시고 네. 과소비를 좀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일침을 받고 싶다. 소비 습관 바꾸고 싶다. 어, 예. 아, 뭔가 애매해요. 애매하다? 네. 뚠마티로 왠지 택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소희 씨 선택. 일단 사인이 있으시니까요.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네. 아, 이 탐낼 것 같지 않다. 네. 내 사인 배너를 또 탐내실 것 같지 않다. 네, 하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네. 김희재님, 치킨 사건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펭귄으로 이행시 가볼게요. 어. 오, 좋아요. 어, 이행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재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요. 짧게 보냈는데 바로 신뢰감이 갑니까? 어. 펭귄으로 이행시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잘 못하시면 이제 시키 예.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 물론 그냥 뜬마티 하면 끝이에요. 아, 그렇죠? 예. 자,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배성재 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 김소혜 뚜마티 하나 둘 셋. 뚜마티. 제 생각에는 이행시를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준비 안 했었겠죠. 뚜마티 선택할 거니까. 예, 자 소혜 씨가 비장의 카드 배너를 꺼냈는데도 뚜마티로 왔습니다. 잠깐만 이 일곱 개의 배너 그대로 다 남아서 소혜 씨가 집에 가져가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팬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왔는데 이걸 다시 집에 그냥 가져가야 돼요. 아. 예. 악성 재고. 예. 아니. 이거 되게 질감이 좋아요, 여러분. 아, 질감은 좋습니다. 예. 이런 거고요. 자, 바로 다른 분 가볼까요? 네. 지금 4패입니다. 아, 박원재님, 밸런스가 안 맞네요. 뚱마티 따위와 우리 소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나네요. 1승 정립하고 출발하시죠.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이때까지 1승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걸 지금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1승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이 1승. 여기서 제가 자존심을 굽히냐 안 굽히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1승 일단 깔아주고 가느냐. 네. 예. 자, 좀 허세 부리는 느낌도 있긴 한데. 아. 저는 아 자존심을 일단 굳히겠습니다. 어? 네가 안 깔아줘도 된다? 에. 에. 아니 이 1승 저 이때까지 3승이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1승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승수 하나 정립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 한소연님 프로듀스 101 때부터 응원한 여성 배틀러이자 소연이 팬이에요. 수능 망치고 진짜 우울할 때 윤희에게랑 자문행 보면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살아가다가 요즘은 천천히 재수 준비 중이에요. 소연이 응원 꼭 듣고 싶어요. 저 저번에 예. 여자 배틀러분들이 저를 다 뽑아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소혜 씨 면을 세워주신 분들은 네. 여자 배틀러분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어? 한서연님. 푸듀 때부터 응원한 배틀러고 소혜 언니라고 하셨어요. 네. 더 동생입니다. 그리고 윤희에게도 재밌게 보고 자문행도 재밌게 보고 지금 재수 준비 중이시라고. 네. 자, 과연 최초의 또 여자 펭귄 쪽이 살려주실 것인가? 여보세요? 오! 배성재 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뚜마티 하나 둘 셋! 뚜마티! 소혜야 또 속냐? 아. 굉장히 좀 어디 뭐 지하철 같은 데 계신 것 같은데 예. 믿었던 여성 팬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여성 팬, 일단 남자분이실까봐 되게 긴장하셨고. 걱정했는데 예. 여성분이셨네요. 예. 너무 목소리가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야 정말 필승 카드 여자 팬이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이거는 베테네 팬이셨었어요. 타격감 두 배. 아니 뭐 소혜 씨 팬일 수 있죠. 이 쭉 나온 거 보니까. 예. 예. 자, 엑소의 Call Me Baby 듣고 돌아옵니다. 야, 이거 일곱 개 나오면 레전드인데? 아니! 야, 소혜 씨가 직접 만들어 온 이 배너. 자. 여러분. 자, 이거, 뭐야, 이거? 초콜릿인 분. 안 받은 거는 노쇼로 5패네요. 아 진짜? 더 머리 묶었어. 자, 네 번만 더 하면 9패 정립이 됩니다. 자, 머리를 질끈 묶고 가볼까요? 네, 예. 갑니다. 해성재 텐, 오늘 김소혜 스페셜 마지막 시간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하고 있는데 지금 5연패. 아니 저 오늘 정말 비장하게 오고 싶어서 초코까지 예. 하고 왔어요. 초코는 진짜 비장할 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거거든요. 초코 목걸이? 네. 예. 목? 네. 약간 밀크 거? 아니요. 집에서 찾는 데는 30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노래 나간 동안 머리를 묶었어요. 네. 예, 수험생 모드. 네. 자 비장하게 과연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소혜 씨가 직접 전화를 소혜 씨 선택해 준 분에게 선물할 배너까지 예쁘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니 방금
일곱 개 나오면 어떡하죠? 홍보하지 일곱... 마세요. 이제 그만해요. 홍보 그만해주세요. 아니, 이걸 어필을 해야 그나마. 아니, 뭔가. 예, 요거, 이 책상에 딱 이렇게 기울여서 세워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니까요. 예, 일곱 개 그대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분 소개해주세요. 3인주님, 1층 때 한 시키야 감통해서 박정대소 하면서 들었어요. 그 시키야 이번엔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신청해요. 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포상을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소의 세 글자만 되뇌이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소의 세 글자만 되뇌이면서 기다리고 있겠대요. 예. 이 마지막 말이 왜 이렇게 뭔가 좋죠? 이분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3인주님. 네. 예. 아, 소의 1침 때 식기야. 예. 자, 이번에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해보겠습니다.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네. 배성재 10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뚜마티. 하나, 둘, 셋! 뚜마티 프리사이즈 않아요. 아, 좀 거대한 배틀러였어요. 민준식기님. 감사합니다. 뚜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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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만 되뇌고 계셨네. 예, 프리사이즈 사이즈까지 지정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 6패 기록을 했고 소혜씨의 시그니처 숫자 9패 지금 가까워 가고 있어요. 아니 뭐 지지발언 한 번만 더 호소해주세요. 아니 예. 여러분 제가 배너라는 것을 만들어 왔는데요. 받침을 하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는 배너입니다. 네. 꽃받침하고. 네. 눈을 마주치고 같이 그럼 좋겠습니다. 소혜 씨 오늘 급해 보이네요. 네. 예. 자, 우리가 땀는 파스텔 톤이에요. 파스텔 톤. 네. 예, 좋습니다. 약간 푸듀 때 컬러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핑크색과 하늘색. 예. 자, 다음 분. 네. 익명송님. 엄청 독해진 소에게 꼭 A침을 받고 싶어서 참가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살이 찐 이후로 빼고 찌고 반복하다가 이제 30대가 되니 병원에서 간 상태가 안 좋아서 살을 꼭 빼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걷거나 가벼운 조깅으로 살을 조금 빼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운동을 안 하게 됐어요. 핑계를 대며 게을러지는 저에게 꼭 일침을 가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찌고 빼고 반복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 잘 안 하고 계시는 느낌. 혀가 긴 분. 예. 혀만 길고 사람 빼는 분. 네. 아니에요. 그래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넘어갈까요? 넘어간다? 네. 불안하다? 네. 익명송이라서 불안해요. 아, 본명도 안 깎고. 네. 그래요. 네. 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다음은요? 김동민님은요? 김동민님인데요? 혹시 멘붕 왔나요? 네. 팽절부절. 네.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소혜님 자존감 업되도록 하실 자신 있어요. 16년도 2월 프로듀스 할 때 제가 2등병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바탕화면과 컴퓨터 바탕화면과 카톡 배경이 다 소혜님이에요. 혹시 통화 못하게 될지라도 앞으로 하는 일 좋은 일만 가득하고 더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혜 파이팅이라고 또 쓰여 있고요. 소혜 파이팅. 예. 네. 자, 2016년 2월 푸듀 때부터 네. 지금 방금 뭐 부적 소리 나는데 이 배너 담아온 그 쇼핑백 포장지예요. 쇼핑백 소리네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부서지지 않도록. 예. 아, 이렇게 잔뜩 가져왔는데 악성 제국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야. 심지어 이렇게 정성껏 네. 뾱뾱이까지 따로 가져와 주시고. 네, 맞아요. 낱개 포장. 배너를 이제 세울 수 있는 예. 이 기둥도 아유 이 기둥까지 이렇게 아니 누가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 좀 제가 뜯어서 살짝 보겠습니다. 네. 자 어디 뜯어야 되지? 다음에 할래. 자 어쨌든 잔뜩 있는데 다음 분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분 아 이분 가보시죠. 누구요? 김동민님? 네, 저는 또 이 군대 얘기에 제가 또 약해지더라고요. 스피드 퀴즈 병한테 이렇게 당해놓고는? 아. 김동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등병 때 푸듀. 네. 어떻게 보면 푸듀에서 제일 힘들게 올라오는 그 소혜 씨 이렇게 보면서 감정이, 어. 아, 잠깐만.
감정이 배수. 배성재의 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 김소혜 뜸마티. 하나, 둘, 셋. 뜸마티. 이렇게까지 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뜸마티를 선택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신날 필요는 없고 좀 죄송한 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소혜씨 미안해요. 뜸마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양심이 없네. 뜸마티 이러셨어요. 뜸마티. 무슨 트루먼쇼인 줄 알았어요. 저 마지막 장면인 줄 알았어요. 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옥타브가 높아요. 그니까요. 예, 자, 7연패.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 이제 김세영님입니다. 예. 25살 첫 신입사원 펭귄이에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원하던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취직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족장님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그 결과 입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족장님과 통화를 하게 된다면 평생 갑으로 남길 것 같아요. 뚱마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 불러주시고 힘내라고 말해주시는 소혜님이 필요해요. 저는 오로지 족장님과 통화, 녹음해두고 힘들면 힐링하고 싶습니다. 래퍼예요? 왜 아니 급하실까봐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이렇게 녹음까지 해놓고 자주 들으면서 힐링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인데 일단 저는 이 녹음도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게요. 개땡일지 아이땡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 아이땡은 녹음 기능이 없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회사에 취직하셨으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끝이에요? 네. 넘어간다. 네. 김세영님 축하 축하. 네. 다음은요? 대자와님 작가씨. 잠깐만. 돼자와라고 돼 있어요. 네, 돼자와. 돼자와. 네. 이분은 어 전화번호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왜 돼자와가 왜요? 읽어주세요. 네, 작가 지망생입니다. 강덕순 애정도면 천사부터 윤예계까지 소혜가 출연한 작품을 인상 깊게 봤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쓰고 싶은데 막막하기만 하네요. 연기로 감동을 줄 줄 아는 배우 소혜 오늘 받고 싶습니다. 또 소혜는 작품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도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 어떤 뭐 방송 작가 지망생이신지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신지 그 부분을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드라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중에 이분이 데뷔하고 네. 뭐 그러시면 나중에 소혜 씨가 이분이 쓴 드라마의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걸어보겠습니다. 아, 걸어보겠다. 네. 자, 돼자와님, 예. 아, 이젠 진짜 나와야지요. 주작가라고 하신 분 있고. 김소혜냐, 뜬마티냐. 여보세요? 배성재의 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뜬마티. 하나, 둘, 셋! 뜬마티. 자. 아. 펭귄족 다 어디 갔습니까? 아, 이 대장화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닉네임을. 채팅창에 안쓰럽다, 미쳤다, 건조하다, 아, 담배건조, 무미건조. 아, 진짜 예. 어떡하냐? 저도 8연패까지는 상상을 안 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팬이 다 어디 갔나요? 그니까요. 아, 소혜 씨 팬들이 그래도 어, 차라리 굴욕을 주고 실리적인 뜬마티를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 그런가요? 아, 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 팬들이 일치단결해서 9라는 숫자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정말. 자, 한번 저희가 시간상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9연패가 완성될 것이냐 아니면 유종의 미로 9라는 숫자를 막을 것이냐. 네. 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분한테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네. 익명김님입니다. 어, 익명김. 저희 회사 팀장님께서는 요즘 땡큐브에 빠져서 계속 땡큐브 얘기를 하시길래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토크가 끊어졌을 때 틈타 팀장님 제가 간식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간식. 팀장님은 신이 나서 오늘 띄워주셨죠. 간. 간간히 하셔야죠. 맨날 땡큐브 얘기하면 지겹다고요. 식. 식기야. 하하하. 저는 그렇게 식기 세트를 선물로 드렸고 팀장님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어요. 이제 저 어떡하죠? 제 고민에 힘이 되어줄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아니 뭐 이런 스토리를 짜오셨어요? 정성껏 주작한 것 같다? 네. 어. 야, 간,
간간이 식기야.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이거는 네. 완전 주작이다? 네, 완전 주작이에요. 이때 식기 세트가 또 나오는 건 뭐람. 거른다? 네. 자, 여러분. 다음 분. 이상배님. 배구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혜님도 배구부도 하시고 배구를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시험에 붙을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담백하게 짧게 보내셨어요? 네. 오, 진짜 뭔가 배구를 하시는 느낌. 약간 스포츠인의 마인드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분 가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네. 담백하게 배구 심판 준비 중인데 소혜님, 소혜 씨 배구 좋아하는 건 다 아시죠? 아, 팬들이. 그러실까요? 배구 보셨고 네. 배구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붙을 수 있게 응원한다. 자. 배구냐? 아, 잠시만요. 배구냐? 뚜마티냐? 안 받으시나? 바쁘신가 보네. 안 돼. 아, 노쇼 하고 말았습니다. 아, 꼭 붙으세요. 그러면 아까 걸렀던 분들 중에 혹시 아, 네. 예. 혹시 이분은 조금 느낌이 왔는데 애매해서 걸렀다. 이런 분 있습니까?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해보시죠. 네. 아, 저 컴퓨터 바탕, 아, 이거 했군요. 아씨. 아, 승질나네, 이제. 그럼 저. 예. 차수환님 하겠습니다. 예? 차수환님이요. 차수환님? 네. 아, 그, 소혜 씨 사인을 받았고, 그, 씀씀이 과소비 때문에. 네. 일침을 족장님에게 받고 싶다라고 했던 네. 분. 네. 아, 박완재님하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차수환. 네. 차수환 씨로 가겠습니다. 자, 족장님과 동갑내기 펭귄. 네. 99년생 친구. 팬입니다. 자, 친구. 친구야. 자,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 친구 좀... 배너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뜻마티냐. 차수환님! 배성재의 팬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뜻마티.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굴을 깨뜨리는 배반자가 나타났네요. 차수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쓰신 문자 내용이 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일단 일침 하나 받고 시작하시죠. 자, 과소비 하시는 분인데 차수환님께 팽디의 일침! 전화 오늘은 써도 좋다. 오늘은 쓰래요. 본인 기분 좋다고. 네. 자, 소혜 씨랑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진짜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밖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약간 멘붕이 와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네. 예. 너무 과소비하지 마시고요. 저도 돈을 많이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축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장가도 가고. 네. 지금 덕담하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차사님 뭘 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뭐를 사지는 않고 이렇게 먹는데 점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먹는데. 그 배달 앱을 없애버리세요. 아, 배달 앱을요? 네. 그건 어떻게 없어요? 그거 목숨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저 없었어요. 자, 아무튼 그 살이 많이 찌셨나요? 쪘다가 다시 빼고 있어요. 아, 그럼 잘 됐네요. 네. 예, 하여튼 엄청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저에게 네. 혹시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 네. 네, 이번에 잘 되라고 응원 한마디 받고 싶어요. 아. 뭐 준비하시나요? 네, 뭐 준비하세요?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뭔가 달라 보이네요. 그 사업 준비하시는 거 꼭 잘 되시길 바라고요. 무슨 사업이에요? 저 그 스타트업 하고 있어요. 이과세요? 이과? 네. 그럼 코딩 잘하세요? 네. 오. 전형적인 문과 질문이죠? 네. 예. 네. 오. 대박 나십시오. 와,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게임 만드실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요즘 IT, 뭐, 앱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죠. 대박 나셔가지고, 차수환이란 이름을 저희가 또 뉴스에서 볼 날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뚜마티 타 만나셨어요?
뚜마티 고르고 싶었는데 너무 좀 그 배너 다 놔두고 가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이거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희생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수환님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많이 배텐 들어오시고 수혜씨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인성이 좋은 펭귄족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이렇게 가요? 약간 너무 애잔해서 살려줬다 내가 이런 느낌이었네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선 사업 준비하나요? 스타트업?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독하게 하셔야죠. 예. 자, 요거 하나 팔렸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김소희 스페셜 4주 4색 마지막 시간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함께 했는데요.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뜬마티를 선택한 분이 8분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소혜씨 내가 응원하는 김소혜가 너무 안쓰러워서 소혜씨를 택한 분이 딱 한 분 차수아님 감사하네요. 스타트업 준비하신다는데 자선사업가마인데요, 지금? 아니에요. 독하게 준비하셔서 대박 나셔야 됩니다. 잘 선택하신 건 선택률이 좋으시네요. 예. 자, 팽디가 본인의 배너를 아주 고퀄로 7개나 만들어왔는데 설레발이었고요. 아, 제가 올라오면서 아, 7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5개만 가져와야겠다 하고 5개를 가져오려다가 혹시 모르니까 하고 7개 가져왔거든요. 근데 5개도 많아요. 예, 예, 1개였네요. 하나 나갔습니다. 네, 나머지 아, 어떡하죠? 근데 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라도 또 나가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네. 절박하니까 네. 하나도 감사하다. 네. 야, 알겠고요. 악성 재고가 남게 됐습니다. 네. 이거 사실 이 재고를 네. 어디 또 다른 팬들한테 네. 저희 그때 베텐에 나가서 드리려고 했다가 남은 건데요. 네.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 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윤수는 웃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승 8패. 소희 씨가 완패. 최종 스코어가 나왔고요. 아, 참말. 자, 소희 씨와 함께 마피아 코너까지 해서 이렇게 5주 동안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올 때마다 대박을 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 또 오시게 될지. 그쵸? 예. 다음에 꼭 다시 모셔볼게요. 네. 예. 자, 끝인사. 소희 씨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곡은요, 매드클라운의 거짓말이고요. 모두,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자, 우리 끝곡 없는 거 한 번만 날짜 붙여서 해주세요. 네. 2월 14일. 네, 2월 14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계속 야구 치면은 39홈런 치고 한 개를 못 넘는 느낌이네요. 이거 어떻게 제작진이 하나씩 집에다가 강제로 세워놓는 걸로? 아 영혼이 붙여왔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네. 응?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아니 이건 것 같은데. 어, 그거 맞는 거 같아. 이쁘다, 이거. 아, 담배 같은데? 이건가? 아니야, 저거 봐요. 그거 아니에요. 뒤를 세워야 돼. 아, 이렇게 세우면 얘를 뒤로 꺾이는.
그 외동국에 이걸 이렇게 여기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걸 안 택하고 말이죠. 아 뭔가 아 이렇게 창피하지 이거. 돌려보세요. 소혜 씨가 직접 만들어 본. 아니. 아니 그만해 보세요. 아,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그거 해야 되나? 아 썸네일 찍어야지. 네. 숨 참으시고요. 잠수 몇 분 하세요? 응? 잠수? 네. 나는 거의 끝없이. 에이 지금 그거 마인드 아니셨어요. 나 진짜 자명 완전 오래. 먼저 찍겠습니다. 먼저 이거. 어떻게 우리 피파 이걸로 하냐. 계속 왜 그러세요? 토요픽 하나 이거 들고. 네. 빼고 빼고 먹은 게 더 좋지 않나? 감사합니다. 소심하게. 하나 둘 셋. 당분간 간식은 없죠. 네. 그리고 이거 토에 배너 들고. 너도 털렸어. 일승 표시. 네, 일승이. 하나, 둘, 셋. 아, 둘이 왔으니까 셀카도 한번 찍어서. 네. 이제 당분간한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청룡영화상 자 과연 어떤 수상소감이 나올 것인가. 아 근데 거기서 수상소감 만약 진짜 돼가지고 수상소감 갑자기 배성재 이래도 이상하지 않아?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말이 안 돼. 수상소감 봉독. 아 진짜 이제 뭐 다음은 뭐죠? 다음? 생방송. 생방. 작가님 오셨네. 안녕. 칼 있음? 칼이 있어. 아, 펀치 쏘는 이게 들어졌네. 이학선님. 뜯어진 거 있어. 뜯어진 거 있어. 하와이안 호스트.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잼부터 먹어봐. 그거. 잼부터 긁어서 먹어. 소희 이제 그러면 좀 노는 거야? 저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 네. 여러분 소희는 돌아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귀엽다 그거 그립. 아 이거 그거예요. 유기견 그거. 오 너무 귀엽다. 그죠. 그 니네 밀크 너무 귀엽더라. 밀크요? 밀크 색이 진짜 예뻐.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손 만든 과자들이 남아 있는 거. 어머나 이게 왜 사치예요? 미국 과자가 없네. 검은 머리 한국에 놓으셨습니다. 겉모한. 왜 뜨거운 안 드세요? 아 이거 과자 월드컵을 해가지고. 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이 중에서요? 네 뭐 이 중에 이렇게 여기 중에서요? 역시 초코파이죠. 빅파이는 어떠세요? 빅파이는 한 방이 약하지만 좋아합니다. 어 빅파이가 결승 올라간 거 느낌 오시죠? 올라갔어요? 네 오. 올라갈 만하지 않아요? 빅파이가 결승에 갈만하다? 빅파이가 함께 올라간 게 뭔데요? 초코파이. 아 너무 이건 미스매치인데요? 빅파이가 한참 빅파이 뭐 선방했네요. 아, 그죠? 빅파이 선방했네. 열심히 빅파이 했네. 치고는 잘했다는 뜻이지. 아,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빅파이 치고는 나를 선방했네. 아니 빅파이가 올라갈만 하죠. 빅파이 사랑 존중하고요. 네. 빅파이 대 몽쉘이면? 빅파이 대 몽쉘이요? 네. 너무 미스매치인데? 몽쉘? 당연하죠. 당연하지. 아 이분 소수 취향이시구나. 빅파이 맛있죠. 빅파이를 아니, 잠시만요. 빅파이 소수 취향이요? 빅파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소수 취향이요? 빅파이가 잽잽이죠, 잽잽. 잽잽. 많이 먹으면은 괜찮아요. 하나 먹으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되죠. 잽잽이는 진짜. 아, 이분 월드컵 안 해보셨나 뭔가 보다.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잽잽이 얼마나 왼손을 제패하는 자가 다 제패하는 거 몰라요. 잽이 중요하지. 빅파이는 쌓아놓고 여러 개 먹으면. 그쵸. 월드컵 처음 하세요? 아니요, 저 오늘 월드컵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어, 훌륭하십니다. 아니 근데 전투력이 좀 안 되시는구나 아직. 저도 사실 이거를 소혜 씨가 빅파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존중은 진짜. 해줬는데 결승에 올라올 순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아, 뭐 빅파이 그 정도면 선방했네요. 아니 선방이 아니고 올라갈 게 올라간 겁니다. 예, 열심히 해서 올라갔으면 뭐 축하해 줄 만하지. 빅파이 맛있죠. 맛있죠. 그쵸, 맛있죠. 맛있죠. 네. 뭐 쫀득함도 없고 크기도 작지만 나쁘지 않죠. 몽쉘 대 초코파이는? 몽쉘 초코파이는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갈려요. 여기서부터 갈리는 건 일리 있어요. 네. 빅파이는 소혜가 아직 덜 먹었어. 아니 소혜 아직 어려.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다고요? 아 뭐 빅파이 좋아할 수도 있죠. 꼰대십니다. 꼰대. 아니, 왜 사람 기를 죽이고 그래요? 8강, 아니 빅파이 좋아할 수 있어요. 8강, 아니 좋아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빅파이 좋아할 수 있어. 인정해 줘야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소혜는 지금 그 말이 더 열받는 거야. 존중 수준으로 갈 순 없다. 아니 빅파이도 솔직히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8강 정도? 8강. 해강 정도면 합리적이죠. 아 뭐? 와 진짜 오늘 빅파이처럼 입고 오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빅파이처럼 입고 왔다는 거 아니죠? 이거 완전 초코파이 색인데 모르세요? 초코파이 컬러. 아 엄마 재밌네. 엄마 손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제가 대장님이랑만 하다가 소혜 씨하고 월드컵 토크를 하니까 난이도가 너무 쉽다. 아니 저 오늘 잘했죠? 내가 봐줬지. 아니 근데 어차피 아... 초코파이가 우승했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초코파이가 한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 빅파이는 한 일도 한 겁니다. 와 나쁘지 않았네. 지금 이거예요. 숨어있던 그런 밴드팀이 명 밴드팀과 함께 합동 무대를 한 거예요. 샤이 빅파이시구나. 샤이 빅파이. 네. 카스타드. 카스타드는 사실 여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열어놓고 다 그냥 이렇게 다 방치한 거예요? 먹질 못하고. 너무 아깝다. 프렌치파이는 어떻게 보세요? 프렌치파이요? 프렌치파이는 영역별로 전투력이 달라서. 프렌치파이는 맛있어요. 맛없는 건 뭐예요? 맛이야 다 있죠. 아니 제일 맛있는 건 빅파이죠. 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주고 가는 거예요? 아, 네. 놓고. 자, 여러분 이거 소희 씨가 우리 주고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돌아가겠네요. 네. 예. 끄는 거예요? 예. 빅파이 맛있죠. 빅파이 맛있어요. 소희 씨입니다. 팽 윌 비 백. 팽 윌 비 백. 근데 오늘 왜 월드컵 했어요?
오늘요 제가 해보고 싶다고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아 모기를 누리시는구나.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열심히 몰아쳤구나. 아, 그, 넌 나한테 안 돼. 넌 나한테 안 돼. 어, 이런. 어. 약간 못 들어가? 어, 약간 터세 불렸네. 고맙습니다.